지인이라는 회사를 세웠잖아요. 참, 그, 암탉하고 수탉하고 싸웠대네요, 탁장에서. 싸웠는데 수탉이 집을 나갔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찾아나섰어요, 암탉이. 근데 뭐라고 부르면서 찾아났어요? 뭐라고 불러요? 계란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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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좀 해줘! 계란아빠! 그리고 멸치 부부가 남해안에서 놀다가 그 멸치 그물에 잡혔대요. 멸치 그물에 잡혀가지고 서로 인간을 하는데 여보 이 밤에 만나요. 그리고 남편이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만날까요? 그러니까 지레이북에서 만나요. 지레이북에서 지레이북 며칠 며칠도 안 해요. 며칠 지레이북에서 만나 지레이북에서. 그러니까 정말 멸치의 순애보야 진짜. 얼마나 사랑했겠어. 그게 신혼부부였대요. 신혼부부. 그 어른도 자기는 아직 신혼부부를 위해 그렇게 잡아먹고 어떻게 되는 거야. 유비호 감. 감탄을 많이 하자는 거예요. 감탄을 정말. 우리는 참관해야 돼요. 감탄해야 돼요. 저는 우리 이대 나온 우리 이번에 다 나 인상형 이대 나왔대잖아. 이대 나온 분은 어떻게 만나? 뭐 순실 딸이 이대 나왔다. 아 대단한 그 나이에 정말 이대 나왔 정말 진짜. 네, 감탄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감탄은 사라지고 한탄만 나. 진짜 요즘 막 경기도 안 좋고 진짜 너무 한탄만 나. 근데 여기는 감탄이 엄청나게 나오네. 자, 이쪽 감탄 한번 해봐요. 이상형이라고 해줘야지. 이상형이야. 감탄을 하지, 감탄을 하지. 감탄을 하지. 세계적인 비난이. 아, 감탄 좀 봐. 뭐하는 거야? 아니 이상형 그거 해야 감탄하면 안 되지. 남자가 감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남자가 감탄하면 이걸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코밍하고 됐어. 코밍하고 됐어. 지금 코밍하고. 네, 여러분 진정으로 감탄을 많이 하면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좋은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다이돌핀 나온대요. 여러분 빨리 포털에 찾아봐요. 네이버에 나 있나 없나. 다이돌핀도 더 좀 왜요? 엔돌핀 4,000배가 더 좋은 다이돌핀이 나온대. 포털에 나와 있어 지금 네이버에. 찾아보는 거 연락이 찾아보는 거 아니야 지금. 네. 그래서 감탄을 해야 돼요. 자 모두 모두 감탄 한번 해보세요. 우와!
들꽃 하나를 선택하고. 근데 그 보면은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해보세요. 그 이제 그 목욕탕을 가면은 네? 수술해야 돼? 어, 막 그래. 감탄을 만든다는 거 유비호감체 체면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체면 때문에 울지 못해도 낭만구나. 응, 체면 때문에 우리가 내가 누군데 쌀쓸 말이야. 응. 정말 울음을 웃음을 우스갱했어요. 옛날에는 양반들로 안 웃었습니다. 응, 절대 안 웃었어요. 그 웃음은 제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겸손하고 상대가 겸손했을 때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거만해도 웃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상대가 거만하면 어떡해? 저 자식 뭔데 까불 뭐야 저 자식 왜 폼 잡고 있는 거야? 기분 나쁘잖아요. 웃음이 안 돼. 겸손이에요. 예, 빗물이 내리 아래로 내리면 뭐가 돼요? 시냇물이 되죠. 시냇물이 아래로 흐르면 강물이 되고 강물이 아래로 흐르면 바닷물. 바닷물 어때요? 모두를 포용한다는 거죠. 너무 포용해서 다리에 지금 플라스틱이 엄청 쌓여있거든요. 플라스틱을 포용해가지고 예, 체면을 내려놔야지. 체면을 내려놔야지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비호감체 철. 네, 철. 사람이 가장 무거울 때가 언제죠? 철들 때. 철들 때 가장 무거워요. 철이 없어야 돼요, 철이. 어린애처럼. 올라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점잖다는 말이 좋은 말인가요? 아니요. 안 좋은 말이에요. 젊지 않다는 말이 좋은 말이래요. 예, 여기 점잖다는 사람 있어, 여기. 점잖다는 사람 있어. 그래서, 예, 항상 체면을 내려가야죠. 자. 동심으로 돌아가는 방법 여섯 가지. 첫째 뭐예요? 유. 다음에 두 번째. 비. 세 번째. 보. 네 번째. 강. 다섯 번째. 체. 여섯 번째. 철. 아, 머리 지금 나이키 진짜 큰일 났네. 제가 더 하려고 했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나 봐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예,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그 아시죠? 윌리엄 제임스가 무슨 말 했죠? 우리는 그 시험 문제 나왔는데 모르세요 그거?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죠. 웃음 치료 원래 거기 있잖아요. 웃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 가소와 진소 구분 없이 웃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